이거 하겠습니다. 리방했어요, 리방했어. 아, 그래요? 근데 후원기는 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 아내 소녀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쿠키 잘 쏴지나. 내 아내 소녀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1.3kg요? 금방 오겠네요. 끓여줍시다. 충전이 근데 제대로 안 되네. 하드댄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 충전기 꽂아 놓으니까 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네요. 딸기라떼요? 딸기라떼 이미 다 넣었는데. 딸기라떼 이미 다, 네, 식었습니다. 다 뜨끈뜨끈해졌어요, 딸기라떼. 딸기라떼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지금. 아, 발에 짬뽕집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네. 거기 아프리카로 가버렸습니다. 아프리카 TV로 가버렸어요. 누가 형인가요? 김 선배님 형 아닐까요? 발에 짬뽕 아저씨, 네, 우가우가에서 하고 계세요. 아, 우가우가에서 하고 계세요. 네. 그분 지금도 방송하고 있을걸요, 아마? 아, 맛없다고 남긴 게 아니고, 네, 맛없다고 남긴 게 아니고, 네, 배불러가지고 남긴 거죠. 네. 허허, 정보를 또 왜곡하시네. 워킹에서 기다려 열심히 지금 김 선배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도착했을 때가 됐는데 차 색깔이 뭐죠? 여러분들 차 색깔 뭐예요? 차 색깔 뭡니까? 차 어때 되냐 하고 방송 켜졌다고요? 일단 밖으로 나가볼게요. 네. 오이! 오이! 어, 저건가? 저 차인가? 이봐요! 오이! 에? 뒤에 못해?
어딨을까요, 여러분들? 네, 어딨을까? 어, 왔다, 왔다, 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왔어요,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나 때문에. 어, 이렇게 땀을 왜 이렇게, 땀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아, 아이고. 근처 다 와가지고, 갑자기 와이파이가 걸려가지고. 예. 네. 바닥도 터졌어. 터졌어. 봐봐, 앉아봐, 그냥. 네? 앉아봐, 봐봐. 야, 말하기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 오, 와우. 오. 아, 내가 이 상태 왔다고 내가. 에, 에어컨 나오는 곳으로, 네, 얼른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딸기라떼, 네, 딸기라떼 드세요. 여기 뭐 드셨어요? 예, 네, 먹긴 먹었어요. 어디에? 아, 나 차 타고 있어. 싫어, 이거 차. 아, 씨. 여기다 세워놓고 어디 걸어가도 돼요? 뭐라고 지나가도 돼요? 갈 거면은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멀어요? 좀 멀죠. 걸어가려면은 아무래도 먹을 거면 철산 가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지옥 구경 한번 하시. 아, 이거 다 이거 한번 타고 갈까요? 지옥 구경 한번 하시. 잠깐만, 나 차 좀. 네. 저기 앉을 수 있게 옆에 좀 치고. 아, 네. 지옥 구경 한번 하세요. 아, 나 기름도 한번 넣어야 되는데. 어, 야. 아, 시원한 얼음물 있으면 빨리 네. 준비해놔요. 얼음물 지금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차에서 하고 자나요? 아, 네. 여기 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방송이 두 번 꺼졌어. 야, 방송이 두 번 꺼졌어, 두 번. 여러분들, 그러면은, 네, 아, 여러분들, 방송이 꺼진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갖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차 밖에다가 내놓고 방송할게요. 아니면은 제 방송을 끄고 아무님 걸로 합치든지. 네, 그렇게 하던가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면, 아, 근데, 그 뭐냐, 뭐 먹으러 갈 건데, 혹시, 네, 여기 그냥 돼지고기 두루치기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은, 네, 뭐, 냉면 먹으러 갈까요? 어디 갈까요? 여러분, 아무님 방으로 오세요, 아무님 방으로. 내꺼 일단 방송을 할게, 하나 합시다. 아무님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난 저 차 안 타고 싶다. 아니요, 네, 타보고 싶긴 한데, 네, 어, 네, 좀, 네, 많이 더울 것 같긴 해요. 이거 내 핸드폰을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왜 네. 꺼지는지 알 거예요. 아, 야, 여기 엄청 뜨거운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충전에, 차 열에 네. 같이 받으니까. 아, 내 어차피 내 건 껐으니까 내 건 얼음물 있어요. 네. 저걸 뒤에다 붙여. 아, 요거요? 나 괜히 저러고 온 게 아니야. 수냉식 쿨러를 하고 온 게 아니야, 진짜. 아, 이렇게? 네, 수냉식 쿨러를 하고 왔어. 와. 제부도에서 씨발 인가 들어갔다 이대로 그대로 왔네.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나 제부도. 제부도요? 제부도 있다 여기 온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 근데 돼지고기 두루치기 먹고 난 다음에 네, 냉면 후식으로 하나 먹죠. 그러면은 그게 낫겠다. 여기서 이제 또 걸어가야 돼요. 괜찮죠? 걸어가야 돼요. 차 놓고 차 끌고 가야 돼요. 걸어가도 될걸요? 네, 얼마 안 걸려요. 네, 안녕하세요. 차를 오늘 잠깐 끌고 뭐라고 지랄 안 하겠지? 창문 좀 올려줘. 네, 차 에어컨 안 된대요. 차 에어컨, 네,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겠죠. 제 방금 합쳤으니까. 아우, 정신이 상하겠네.
이거 다 씻긴 했는데 이걸 하다 놨어요. 아니 나 있어요. 아 있어요? 뜨거운 물 있어. 어허. 뜨거운 물이 찬물. 얼음 물 있으니까. 아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여러분들 빨리 인사하세요. 여기 김 선배님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왔는데 또 기다려주셔갖고. 아 씨 또. 아 안 되겠다. 빨리 와야 되겠다. 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새마을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 전동동굴에 새마을금고가 있어? 막 가이드들이 막, 와. 마모가 5살 정도 더 많냐고요? 아, 아니요. 모르겠네요. 네, 김 선배님, 네, 나이가, 아, 나이 아직 방송에서 안 밝히셨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없는데, 대충 알죠, 방송에서. 아, 그래요? 아하. 아하. 어?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방금, 네, 김 선배님의 진짜 나이를, 네, 들었는데요. 네, 들었는데, 오,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네. 일단은, 네, 저희 친형보단 나이 많아요. 아이고. 34살? 36살? 43살? 뭐야, 43살. 네, 땀이 뻘뻘 나요. 아,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저도 여기 많이 안 돌아다녀 봐가지고 길을 잘 모르거든요. 이쪽은. 야, 나 배 이거 다 치우겠다. 아까 그 돼지고기 두루치기 말고 그냥 김치집 가는 게 낫지 않나? 어디 가야 되지? 아, 근데 김 선배님 머리카락 좀 떼달라고요? 저도 솔직히 떼주고 싶어요. 네, 저도 떼주고 싶어요. 저도 머리카락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 네. 김 선배님한테 딱 드리면은 이제 딱 맞을 것 같은데. 적당할 것 같은데. 아하, 아쉽다. 네, 맛집 갑시다, 맛집. 근데 아까. 맛집 네, 맛집 있다고 들었는데 저쪽일 거예요. 좀 더 가야 돼요. 나 밥 잘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걸 세 병을 비웠어, 지금. 와. 근데 아. 내가 핸드폰이 열이 많아서 꺼진 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 만져면 네, 알잖아요. 네, 아까 근데 제 것도 보니까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충전이 안 된다고. 나도 네. 계속 그거 뜨는 거. 그러다가 나는 그걸 넘어서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면서.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뜨거워. 아 여러분들 진짜 뜨거운 말은 장난 아니에요. 아. 여러분. 와. 그 바캉스 됐어. 한다고 나오지 마세요. 이거 미친 짓이야. 아. 나 사실 오늘 아침에 방송 킬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제부도 가서 그냥 아 너무 우울하다 그냥 바다나 볼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거기 있다가 딱 갔는데 왕원이 광명동굴이 있대. 버스들 보고 아 그럼 거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인데 야 그럼 가자. 그냥 온 거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난 그냥 왔어. 원래 야방할 때 네. 큰 그림은 짜놔도 세부적인 건 잘 안 짜요. 그냥 거기서 집중적으로 막 갔다 갔다 해요. 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저도 일단 광명동굴 가자 딱 해놓고 이제 거기서 입구 컸다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 생각하면서 아.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잘 들어갔어요. 아, 나 사실 아침에 민속 촬영 가볼 거 했는데. 네. 민속 촬영. 아, 민속 촬영은 촬영 안 돼요. 네. 촬영은 다 봤어. 네. 민속 촬영은. 에버랜드는 전에 한번 우가우가 쪽은 한번 오픈데이를 했대요. 네, 오픈데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거 아니고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네.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실. 핸드폰 너무 뜨거워가지고 방송 못 킨대요,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어차피 네. 야방을 같이 왔는데 하나로 합쳐놓는 게 낫지. 그걸 두 개를 또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하나 합쳐놓는 게 낫지. 여기 앞이라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힘들어 진짜.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래도 네 차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없는 거보다 아무리 에어컨이 없어도 네 차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빨리라도 가잖아요. 네, 여기죠 여기. 어 뭐야 임시협이라는데? 어 아닌가? 8일부터 아.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시원하다. 뭐야, 이게 표현 것 같은데, 저게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시원하죠? 아, 여기 점심시간 사람 꽉 차요? 혹시 지금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먹으면서 먹방 찍어도 상관없을까요? 저희만 네, 네. 안 나오게끔 둘만 나오게 손님들 다른 손님들도 안 나오게 네, 이쪽으로 보고 찍을게요. 네. 와. 돼지고기 지금 이쪽에다 이렇게 두고 할까? 거기 먹는 게 나을까? 아니, 그렇게 하고 어차피 네. 내 핸드폰 있으니까 오, 그럴 것 같은데 하나 더 들고 있을걸? 나 핸드폰 두 개 없네. 아, 이거 바람 뜨거운 바람. 제부도에서는 뭐 하고 오셨어요? 그냥 가서 바닷가 잠깐 들어갔다가 바닷가 들어갔다가? 네, 나 이거 처음 보세요. 아. 어우, 뜨거워. 어우, 시원해. 와,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와. 아니, 진이 다 빠져가지고 방송 못하겠어. 와, 아니, 야, 진짜 죽겠어. 그래야 테이프 벌리니까. 카메라 위치가 너무 어색하다고요? 왜? 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요리가 안 보인다고? 아, 형님 이렇게 하면 요리가 안 보이지. 혼자 먹을 때는 구석에다 놓고 이렇게 사이드로 가면은 음식이랑 다 같이 잘 보이는데 이게 둘이 먹으면 항상 좀 어려워야 되냐? 여러분들, 네, 얼굴 어차피 안 보셔도 되죠? 남자 얼굴 보려고, 네.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아직도 클로즈 안 되죠? 네, 주면 안 되죠? 네. 아니요.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네. 오늘 처음 만났어요. 난 이거. 아. 오. 신기하네요. 형, 이거 아프리카 동물원에 그래서 엄청. 이렇게 삼사, 그, 가진 종축이랑, 가진 태생도 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잊지 못할 날이다. 그런데 근데 형 일단 물 좀 마셔야겠다. 원래 내가 아무님이랑 한번쯤은 합방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으면 아 가야겠다 하고서 그냥 쫓아가야지 하고서 그냥 온 건데 손을 왜 이렇게 부들부들 아 일단 힘들어서 그랬지. 손을 야방축자? 누가 야방축자야? 누가? 일단은 내 아직 먹기 전이니까 얼굴을 이제 일단 이렇게 아, 보이게끔 네. 네, 합시다. 나란히 앉고, 그게 낫겠다. 나란히 앉자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 이쪽으로요? 네, 여기 지금 바람 와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응. 이 정도면 되려나?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음식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음식은 제가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아. 지니다 빠졌어요, 지금. 아우, 같이 다 지니다 빠졌거든요. 아빠 아들이냐고요? 아니요.
일단 이거 내 쓰세요. 네. 아. 아, 제가 토프 방송 신청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네, 토프 방송 아직 네, 허가가 안 났더라고요. 토프 방송 그러니까. 아마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아니 네, 아마 해주면 허가 해줄 것 같긴 한데 아직 네, 허가가 안 나가지고 만약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딱 됐었으면은 네, 술이라도 먹었을 텐데. 마무가 아빠냐고요? 아니 제가 아들입니다. 아 나 너무 나 커피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음악인생 님께서 쿠키 다섯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정말 어울리는 투샷이네요. 아, 네, 음악인생 님 쿠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오이씨. 난 그걸 못했어. 이걸 봐. 얼음물. 오 시원해. 오 차가워. 뭐 그런다. 언제 정골 먹냐고요? 2월 7월이라며 언제나 언제나 2월 7월이라며. 아니 누가 여기 오냐고 했어. 이게 메뉴가 뭐라고? 두루치기요? 두루치기 아닌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와봐요. 더워 죽겠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아니, 안 되게? 너무 좋은데. 아. 차 온도 한 50도 됐을 것 같아. 아니, 이것도 먹고 냉면도 먹는데. 아니, 이제 그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먹고, 그리고 냉면도 먹고 하겠습니다. 아니, 왕우님 드실 수 있어요? 저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많이 안 먹고, 냉면 먹을 때는. 저는 냉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차가운 거 먹고 싶어요, 차가운 거. 아, 차가운 거. 아빠 드린가요? 아니요. 아빠. 칼국수는 먹은 지 오래됐어. 3개가 넘었어요. 3개는 소화가 되는 거 아닌가? 3시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 물어보는 말이 안 있어요.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 저요? 저는 방송 종이 오래됐다니까. 17년 된 됐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난 미네프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오래됐어요. 아, 엄청 오래 17년 됐어요. 17년 됐어요. 17년 됐지. 엄청 오래 하셨네. 아니요, 아니, 친구 아니야. 내가 아닌 거 맞지. 아. 여러분들, 네? 왕우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저는, 네. 게임에서 퇴사하고 나서 그냥 놀다가. 놀다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험 봐야 된다고.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 시험 나서 가야 돼. 아니 이제 그때만 해도 미넴프가 라디오 하는 게 슬슬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했는데 난 이제 그때부터 미넴프 라디오 하고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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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클로 하셨어요? 소리바다 세이클로 이제 그러다가 그 뭐야 홈페이지가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가서 하조리? 캐스트.cc라고 지금도 아직 홈페이지 있어요. 아 그래요? 딱 한 명 남았어요 아직.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아있는데 거기서 아직 하고 계시는 거 그래도 아직도 거기 옛날에 있는 친구 있어요. 옛날 광고하고 파스에 그거 광고하고 아쉬워 언젠가 아니 수많은 미시자 뭔 누구냐 아 감사합니다 꺼낼까요? 어우 뜨거 밥말아먹으면 맛없다고요? 따로 먹어야 돼요? 따로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맛을 손가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인애플로 손잡았다. 파인애플로 하다가 풀 담갔다고 내가 찍어서 먹으려고 딱 먹방할 때만 이렇게 방송 켜놓고 먹을 때만 사람들이 없어서 쳐다보지 않고 원래 쳐다보고 신경 아예 안 써요. 신경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왜 안 써요? 파인애플 저는 처음에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었고 짜장면 먹으러 갔을 때 세 명이서 저쪽으로 다 돌아오면서 먹으면서 혼자까지 제가 딱 먹으니까 와 잘 먹네 야 열심히 산다 막 이래가지고 아 짜장면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다가 짜장면 그러니까 이제 난 시간대를 맞춰서 시간대를 맞춰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녁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5시 반 뭐 이럴 때 가면 일르니까 사람이 적잖아요 네. 그럴 때 딱 가고 저는 새벽 그때 새벽 3시 갔었나요 한참 됐었어 진짜 오래 됐어 네 짜장면 코로 먹었어요 우리 다 큰 것까지 우리가 가졌을 때 나고 나서 땄단 말이야. 몇 개를 드지? 그래. 좀 지금 제가 짜장면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거 못 먹었어. 너무 오래됐을 때, 아니, 못 먹었어. 다른 데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못 먹었어. 낮에왕 김선배랑 뭔가. 방금 되게 쉬워. 나는 막 새벽 4시부터 켜놓고, 저녁 되기 전에 끄고 오기로 거의 그러니까 생각해. 맛이 어떠냐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 맛이. 제가 네, 만들어 먹는 김치찌개 맛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큼한 거 좀 들어가고. 제가 최대한 맛이 비슷한 게 그 뭐야 저 전에 짜글리 먹으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화성에서 거기 거랑 좀 맛이 비슷해요 짜장면이요? 짜글리 짜글리 이거 생각해 하나도 안 생각해 짭조름 하면서 네. 일단 간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간은 잘 돼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큰 특징 별로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서 좋아. 좋다 네. 너무 매우면 못 먹거든요 네,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요 맛있다 네. 여러분 아시나요? 나 진짜 맛없으면 욕하고 나가잖아요 멕시코 음식 먹으러 갔다가 멕시코 레스토랑 갔다가 내가 한 번도 방송을 남긴 적이 없거든요 남기고 욕하고 나왔어요 제 뒤두루치기 할 때 물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이 근데 되게 많은데요. 생각보다 물이 많아요. 근데 물이 이 정도 되는데? 물이 넣은 거 아닌가? 조금 넣은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짜가리 스타일. 짜가리가 좀 좋은 스타일. 제가 이런 음식을 근데 이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뭐냐 밖에서 잘 안 먹어요. 왜냐 집에서도 만들어 먹었을 때 이런 음식은 집에서도 만들어 먹기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네, 이 집만의 비밀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 집만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자주 먹진 않아요. 이런 음식을 네. 확실히 와서 먹어보니까 괜찮네. 저는 자주 나와서 먹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누가 아드님이 뭐가 자꾸 부자라는 게래. 지금 몇 평이에요? 뭐요? 그때 거기 하던데 보니까 친구 방송할 때 같이 방송할 때 보니까 되게 작은 거 같아요. 원룸이 한 번만 원룸이야. 아 원룸이에요? 근데 구도가 되게 냉장고 위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쏘니까 되게 넓어 보이는 거야. 평상시에 할 때 액면가가 비슷한데 누가 아파요? 타카네님 사장님 빨리 이제 얼평하게 빨리 사진 올리세요. 저한테 사진 저한테 빨리 보내주세요. 불침 메시지로 사진 보내주시면 얼평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카네님 얼굴 보긴 봤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아빠라고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어허. 일단 먹죠.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거 목걸이. 호정은 홍어물. 아 먹힌 목걸이? 호정 홍어물. 흔히요. 제 손이요. 여기 차에다 넣으면 먹으면 알겠어. 목걸이. 네 목걸이. 목걸이. 네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지금. 아 옛날 기다리기 많이 합니다. 배고파요. 옛날에 기다렸는데 나도 다녀왔어. 옛날에? 아니 그 더워 그 뜨거운 차 안에서 달려와봐. 안 배고프겠네. 회식으로 가면 회식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옛날에 같이 팔굽혀 진짜 된 건 아니지. 솔직히 광명본부에 씻고 비 올라가다 내려왔다. 아, 꼰대, 꼰대, 저기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성글. 내가 광명동구 비어 올라가다 보고 내려왔잖아. 거기 있는 줄 알고, 어머니. 아. 아, 노안. 아, 나 며친데. 저, 제가 노안이라고요? 저 민증 검사 봤는데. 저 28이요. 에이, 와모님이랑 나랑 어플 쓰는 게 틀려요. 와모님은 그 기능을 못 써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 제 방에서는 쿠키로 쿠키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누구 방에서
채팅 읽어주면 좋겠다고요? 어. 지금 네. 소리 제일 크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쏘시면은 네. 잘 들릴 거예요. 가게 전체에 퍼질 겁니다. 소리. 왜 내 거는 읽어줄 수 있냐면 어플 자체에서 아프리카 도우미 기능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팅 읽어주는 기능이 원래 아프리카 도우미에 있어. 그러니까 나 그 기능을 쓰는 거야. 저 때문에 좀 억울해지시긴 하셨을 건데 원래는 어떻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전 아예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 먹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별다른 거 없으면 그냥 어디 나가 돌아다닐까? 아니 먹는 거 없는데? 이거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냉면 또 먹고 그냥 노래방도 가든지 난 딱히 일정이 없어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워낙에 자유로운 영혼이라 동네랑 뭐 아마존과 나라이 2인분인데 고기 꽤 많이 들어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공깃밥은 이제 더 이상 안 먹을 거예요. 아니 그 냉면 먹어요? 요것만 요것만 딱 먹고 나가고 맞아요? 좀 돌아다니다가 냉면 먹어. 뭐야 카카오 비디오 전망이라고? 카카오 비디오 진짜 양심 없네. 왜요? 헌팅 방송을 하지. 나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카카오 비주얼 담당인데 가서 헌팅 방송 그랬냐가지고 이분은 마음에 소가를 그런 거 아닙니까? 김치 두루치기 소금죽 불냉면? 저 매운 거 안 먹고 저도 매운 건 별로예요. 정말 많지. 네, 엄청 많아요. 이 중간을
아, 금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사냥하고 상관없어. 발에 짬뽕이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발에 짬뽕. 네.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가격대비 비싸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이제 아프리카 가셨으니까. 네. 그분 이제 아프리카 가셨으니까. 네.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서 들은 건데, 제 친구 소아동에서 26년 동안 산 친구가 있거든요. 이사카 일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냉면도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요, 얼마 전에도 방송하고 계시던데. 네. 보가보가에서 방송하고 계시던데. 그래가지고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가보고 싶긴 한데 좀 가기가 좋고. 야, 뭐 쪼그라서 방송 줘. 뭐 어차피 왔으면 바래야지. 바래야지. 어차피 왔으면 하나로 합치는 게 맞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아, 그래요? 진짜 애초에 누구를 되는 거 아니야? 어제랑 그거 그러니까 맞아. 어제 제가 지금 공장 오고 네, 공장 일하다 왔습니다. 아, 겁니다. 일하다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지금 바지 수영복이다. 몇 번 전에 그 바지 수영복이다. 수영복을 입고 오셨어요? 갈아입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이거 입고 다녀요. 벗겨지지만 안 돼. 벗겨지면 평상시보다 좀 더 위험하긴 한데. 벗겨지면 레전드 방송 되는 건가? 아니, 방송 잘릴 거예요. 아니, 신발 아니야. 라인 제가도 많아요. 라인 제가도 많은데. 그런 거 저는 신경으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멋있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모 사이트에서 저보다 10살, 20살 어린 친구들하고 야야 걸리는 거예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나이 많은데. 형! 여! 저랑 콘돔 가는데, 인내에 물어보면서, 야, 뭐하냐? 이러고 놀아요, 지금. 아, 애는 안 찾는데, 그러니까 먹을 거 먹기 위해서 아껴두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파이터들은 공간을 잘 아꼈어야 돼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우물까지밖에 안 찾어. 근데 이따가 냉면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먹으려면. 밥 다 먹으라고요? 일단, 네. 일단 다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맛평가를 하자면은, 네. 이거는 보니까, 네. 물이 좀 많아요. 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아니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제가 얘기할게요. 이따가 운전하고 노래방 티라 가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카드를 차려 놓고 제가 해야죠. 여러분들 카드를 차에 두고 오셨대요. 계산할게요. 아, 차를 솔직히 계산하세요. 카드를 아, 뭐, 큰 그림 그리냐 뭐 분명히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뭐 아이고.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
딸기한테 두고 갔어. 아. 별로 먹고 싶지 않았나봐요. 제가 네 김 선배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네 바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시키고 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할까? 일단 차인 근처로 갈까요? 차 근처로 가죠. 차 근처로 네. 가서 나도 어차피 카드 챙겨야 되니까. 또 버거킹에다 세워놨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내 안의 소녀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마모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딸기라떼. 아니 여기다 세울게요. 아 여기다 세우려고요? 어. 비쌀라나? 철산역 가서 세우는 게 나을 거예요. 아, 그래? 네. 내 안의 소녀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럼 어찌 됐건 내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네? 네, 차 타고 이동해야 돼요. 우후! 지역 시야. 여러분들 드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 진짜로 얼음물 하나 사놨어. 얼음물이요? 어. 아니 진짜로 이거 열받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얘가 돼야 돼. 얼음물 안 되면 얼마나 걸리는데 가는데? 여기서 네 빨리 달리면 한 10분에서 15분? 네, 그 정도는 상관없겠다. 10분? 그 정도는 상관없을 네. 건데 지옥 구경 일단 할 거예요. 자, 일단 지옥이 오신 거 환영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니들 이제 봐라? 분명히 욕한다. 장담하는데 욕한다. 아, 저도 근데 약간 내공이 있는 게, 네, 어. 저도, 네, 그 뭐냐, 바운부스 안에서 에어컨 없이 몇 달을 지내봤기 때문에. 이거 그 수준이 네. 아니에요, 오늘. 아, 그래요? 아까 37도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실이 왜 온도가. 차 안에는 한 50도 넘었을 거야. 오우, 야. 근데 왜, 에어컨을 왜 안 고쳐졌어요? 돈이 없어. 아, 아니, 4,50만원 돈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네. 현차를 줘야지 4,50이에요. 차도 주면 더 비싸.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기에는 너무 돈이 후달려서. 여러분들, 네, 저보고 다 사라고 하네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 저보고 다 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빨리 하고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할 거니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행복이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월 3만 원. 월 3만 원만 네. 월 쿠키 300개만 후원해 주시면은 네. 이 아버지가 네, 행복하게 아들과 네, 딸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광명역이라고. 아니요. 광명역 아니에요. 광명역은 저기로 가야 되는 거고 철산역. 아 철산역? 네. 아 광명역을 아까 들어보니까 엄청 막히는 것 같길래 웃기는 거 보고. 철산역 쪽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광명사거리 쪽으로 가려면 이제 엄청 막혀요. 거긴 항상 막혀요. 아우 아까 진짜 지옥이네 지옥. 아. 아니 광명동굴이 한 5km가 막혀있더라고요. 아 미친구야. 아. 오 와우. 루키가 에어컨도 해줘야 된다고요? 아니 미쳤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랑 아들 같다고요? 아유 점점 젊어지시잖아. 나도 그랬어. 내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 보여줬잖아요. 아 점점 젊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똑같냐고. 아 점점 젊어진다고 사진이. 오. 그 아마도 내 포토샵의 효과가 아닐지. 증명사진으로 보여주신 거죠? 증명사진으로 보여주신 거면은 약간 내 뭐 말고도 아 그래요? 말고도 아 증명사진으로만 보여줬으면은 네 약간 네 아 이 사람의 얼굴은 딱 이 정도 형태로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해가지고 딱 그대로 계속 네 유지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잘라도 자 일단은 졸업사진 흑백에 있듯이래요. 아, 들어가기 싫어.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제. 아, 잠깐, 옆에 좀 치워줄게요. 네. 아까 벌 치우고서. 저 뒤에서 누워있으면 안 돼요? 뒤에 자리가 없어요. 아, 뒤에 자리가 없어요? 쓰레기랑 막 네. 모니터 막 이런 거죠. 어이구야. 아!
좀 공격하십시오. 아, 여러분들 일단 방송 제목 좀 바꿔놓을게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케이. 아, 갑시다 여러분들. 어, 야 여기 열기가 이렇게 후끈후끈해. 어, 네 열기가 이렇게 후끈후끈하지? 들어가기 싫은데. 어, 야 이거. 지옥이다. 어, 완전 뜨거운데?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어, 야, 와 열기가 미쳤어요. 아, 아, 아. 길 알아요? 아. 길 알아요? 길? 길이요? 어디로 가야 돼? 내비 찍고 가야 되나? 내비 찍고 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장난인 줄 알 걸 아마 사람들. 어. 아, 쓰레기 절로 나오죠? 오, 쉐. 아. 에어컨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틀어볼까? 아, 뜨거! 빨리 꺼요. 오, 뭐야, 이거 에어컨이 이렇게 뜨거? 아, 네. 벨트 할게요. 창 뭐라고? 철산역? 네, 네. 철산역이요. 아니, 철산역 버거킹인데, 네, 치고 가셔도 돼요. 철산역 버거킹에 이제, 버거킹 바로 뒤쪽에 이제, 아, 옆쪽에 그거 있거든요. 철산역 그 주차장 있거든요. 공용주차장. 네, 네, 거기 찍고 가면 돼요. 거기 지금, 아, 그 지도 나온 거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리로 철산로 아까 여기 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기 지금 도착하잖아요. 네. 도착해서, 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공용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요. 자, 여러분들. 네, 채팅 읽어줄게요. 네. 이제 채팅 읽어줘라. 에어컨 고장난 차에 탄다고 파스는 너무 심심해다. 김선배 방송 잠시 켜요. 차가 더럽네. 차 원래 더러워, 내 차. 와무 에디션. 크크크크크. 와무 에디션.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 안 늦었어. 지금 창문 열고 뛰어내려. 쌍요 박아도 인정합니다. 아리야, 광안리 해수욕장 가자. 광안리 해수욕장 검색합니다. 잠깐만, 읽으면 안 돼요? 아, 읽으면 안 돼요? 아, 인식해요? 아, 그래요? 김행이 거품 나왔어요? 김순배 직장 다닐 시간 아님? 회자. 크크크크. 이게. 아리야. 경로 보여줘. 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리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더워? 아. 아니,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아. 자,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왜 이래? 그런데 여기 52사다 지금 저 군대 끌고 가려고 지금 여기로 가고 있어. 반대로 가야 되는데. 아, 유턴할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유턴할 거죠. 여기 52사단이죠 여러분들. 저기로 들어가면 군대예요 여러분들. 채팅 읽어달라고요? 갈비찜 제조 중 그걸 왜 탔음 크크크. 여기요, 여기서 사람 죽어요 크크크크크. 둘이 같이 샤워해라. 군대 체험 가죠. 한 10년 늙은 듯. 얘가 군대만 더 넓걸? 52사 가자. 진짜 얘가 군대만 더 넓걸? 와. 저는 제가 채팅 다 읽어드릴게요. 김애기 입 좀 닦아주세요. 거품 물어요. 뭔 소리예요? 네. 강원랜드 가자. 네. 이모티콘 왜 안 읽어줘요? 이모티콘 원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모티콘 안 읽어줘요. 내 거 쓰면, 이게 사람들이 왜 저 얘기를 계속 하냐면, 네. 내 거 쓰면은, 네. 내가 다 읽어주거든, 저게. 아, 진짜요? 프로그램이. 다 읽어줘요? 이모티콘 님이 다 읽어줘요. 김선배 별명 김꽃게, 김버블, 오락실 가져와. 김선배 가발인가, 김크래, 샘파인의 집 가자. 창문 닫고 히터 틀자. 네? 히터 틀자고요? 진짜고요?
이 양반들이 환장하시겠네. 여러분들 맨입으로? 아. 맨입으로요? 아니, 맨입으로? 여러분들 근데 여기 근데 진짜 심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아유, 왜 그래. 아유, 개인정보 보호 해주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개인정보 보호 좀 해주세요.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심각한데? 개인정보 보호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항상 부어져 있는 핸드폰 자리 여기에요. 어? 진실을 보고 놀라지 말란 말이야. 어? 뒷자리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돼! 오, 안 돼! 안 돼! 뒷자리 진짜 안 돼! 이거 무슨 먹거리 엑스파일도 아니고. 뒷자리, 네, 지금 네, 상태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김 선배님 싫어하시니까, 일단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네, 김 선배님 방송 틀었을 때,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앞자리 쓰레기가 뒷자리로 감. 맞아. 그런 것 같네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대박이라고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더 이상 격투게임 안 함이라는데요? 아, 격투게임을 하는데, 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안 하는 거. 나쁜 거 보여주기가 싫어서. 같이 재밌자고 하는 건데. 김 선배, 네, 화장실 청소하세요. 변기에 이끼 꼈다는데요? 아까! 아, 이끼? 그냥 성격 더러운 선배. 크크크크크크크. 변기에 이끼. 어케 하면 변기에 이끼 낌. 김 선배네 집 변기에 꽃핌. 김더럽. 뭔 소리라는 거야. 이끼가 아니고 대장균 번식한 거. 아니라니까요. 삼촌가 아들이냐고요? 네, 아빠 아들입니다. 아니, 망신님도 와가지고 나 망신이 그때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아, 왜요? 지하철 보고서 아빠! 이러는 거야. 나 깜짝 놀라. 그 친구가 약간 관종기가 좀 심해가지고 그래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가 약간, 네, 그 뭐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아마 훅 들어와가지고. 아빠! 이러는 거. 막 지하철역에서. 수원역에 와서 사람 엄청 많아. 그 친구가 텐션은 되게 높은데 좀 갑분사해질 때가 많아가지고, 네,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별을 잘 못해요. 그 친구 저랑 치킨 먹으러 갔을 때도 막 갑자기 치킨무를 갔다가 그냥 막 혼자서 먹더니 막. 엎어버리고. 에어컨 없이 부산 가자고요? 기름 좀. 네. 근데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기름이 돼서. 여러분들 빨리 기름값 좀 주세요. 네. 선배님 지금 기름값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기름값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와, 진짜 파스들 진짜 인정도 없다. 와. 이 선배님 지금 에어컨도 못 켜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쏘시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잠깐만 내려줘. 난 나가야지. 난 이것도 벗어나겠어. 네, 여기 있을게요. 선배님 도망갔습니다, 지금. 뜨거워. 안 돼요? 줄이 짧아. 아, 줄이 짧아요? 아무야 지금이야 도망쳐. 지금이야 도망쳐? 아, 진짜 완전 더워요. 아직 아니야. 다른 조이수 있으면 다른 조이수로 갑시다. 네, 다른 조이수로 갑시다. 이거 금방 넘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모님들 빨리 가자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바람이라도 들어오거든. 내가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바람이라도 빨리 쐬야지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아, 좀 탈 것 같죠? 네.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네. 13년? 13년? 오, 되게 오래 하셨네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하자마자 바꿨으니까. 그런데, 최소 34살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알 수 있는 점은, 네, 34살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그런 유추하지 맙시다. 네. 13년 했다. 근데 20살, 21살에 땄다고 쳐도, 네, 거의, 네,
그래, 나는 숨기는 거 있어도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 계속 말 시키면 거품 나요. 지금 닦으신 거 같은데?